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아 원준 씨 오는구나. 170 183입니다. 장애인들한테 특별한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장애인인 걸로. 3m 앞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었어요. 김연아인 줄 알았는데. 트리플라스테로 혼자 바늘기 준비됐죠? 아 3,000만 원짜리 차에 엉뚱 없는 게 어딨어요. 에어컨 없는 게 어딨고. 안녕하세요. 저는 장애인 시계선 교육 강사이자 유튜버 버럭 등사 이용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RTV의 메인 콘텐츠 썰준의 원토 안승준입니다. 아, 준비해 오셨잖아요. 아니, 지금 우리 미랄.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. 청 예민도.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아, 원준 씨 오는구나. 그리고 목소리를 딱 들으면 이 사람의 품성이 거짓말 같은데 사람들이 얼굴, 외모 여기는 신경을 써요. 그러니까 화가 나 있어도 하하하 이렇게 웃으려고 하고 목소리는 감추려고 안 하는 거예요. 눈에 보이는 거에 익숙해서 딱 만나면 아 이분 아 전과 몇 번? 아 이분 아 따뜻한 사람? 그래서 제가 원준 선생님이랑 10살이 가까워지지 않고 있잖아요. 제 목소리만으로 제 아, 그럼요. 키를 가늠해 보세요. 일단 이원준 선생님이 앉아 계시잖아요. 근데 딱 목소리가 제가 볼 때는 서 계시면 키가 한 180 정도. 네, 저 180점 몇이니까. 그죠? 안녕하세요. 아 이분은 그렇게 크진 않네요. 170 안파. 183입니다. 장애인들한테 특별한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장애인인 걸로. 네, 저도 능력을 갖게 돼버렸죠. 때로는 문 사이즈가 약간씩 다르잖아요. 저길 통과할지 안 할지. 아, 안 되겠다고 옆에 문 열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할 때 된다고 분명히. 진짜 깻잎 한 장 차이 두고 제가 거기 통과하죠. 그러면 저를 우러러 보겠죠. 전투기 조종사들이 가진 능력 같은데. 확인 들어가야 돼요. 확실한 아닌지. 바늘기 준비됐죠? 이제 감각 있는 부위가 어깨 끝 위에서부터 이제 감각이 남아있다 보니까 사실 아직까지 못 견디겠는 거는 이 얼굴 간지러울 때 긁지 못하는 거, 머리 간지럽거나. 근데 참 다행히도 제가 입으로 바람을 정확하게 불고 있었어요. 네. 되나요 그게? 여기도 되고. 제가 도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복부 긁고 내리죠. 아 제가 또 남자손은 거부하는 스타일이라 거의 오류가 없죠. 저는 교감 선생님이 순찰도라도 한 번도 저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. 딱 오면은 귀가 본능적으로 딱 이렇게 허리를 딱 업무 자세로 딱 이렇게.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이 안 보이니까. 근데 네. 큰 사기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반찬 먹는데 내 고기 슬쩍 집어가는 거예요. 딱 지나가요 아는 사람이. 근데 인사를 안 하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. 별거 아닌데 엄청 기분 나쁜 사람이 기분 나쁜 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의심되는 거예요 사람. 미랄 썰매 있잖아요 애들 썰매. 썰매를 휠체어에다가 달아가지고 일부러 눈길로 가서 아이들 둘째 셋째 이렇게 오. 썰매 태워가지고 루돌프? 예 네. 저희 거의 루돌프였죠. 그렇게 해가지고 썰매를 태워준 적도 있고. 아 그거 획기적인데요? 예 네. 저도 좋았어요.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아직 아빠로서 이렇게 썰매를 태워줄 수 있구나. 저도 태워줄 수 있겠네요. 아, 그 유료로. 폭설은 눈이 두 번 실명되는 발로 딱 랜드마크 다 설정했는데 눈이 어느 정도 이상 오면은 발바닥의 느낌이 다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뭐 차도건 인도건 그 심지어는 딱 넘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. 딱 넘어지는데 백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 바닥이 안전한가? 볼라드라고 말뚝 있잖아요. 그게 있으면 어떡하지? 제가 심지어 넘어지다가 기둥 같은 게 있어서 딱 잡았는데 검사장에 유리.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간 적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시각장애인들한테는 눈, 특히나 바람까지 불면 귓구멍까지 막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아 외출을 해야 되나? 이거 목숨 걸고 나온다. 여름에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졌어요. 빨리 건물 안으로 비를 피해야 되겠다 하는 찰나에 헤드 컨트롤러에 비가 젖으니까 센서 그 3m 앞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김연아인 줄 알았는데 트리플라스테로 혼자 지나가시는 분 남자 두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휠체어를 일단 전원을 껐어. 아이고. 그래서 이거 보조기기 만드는 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
제가 주장하는 건 이 휠체어에도 에어컨 달아줘야 돼요. 그럼요. 휠체어에도 네. 이거 엉뜩, 네. 등뜩.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휠체어 이거 얼마죠? 한 3천만 원. 아 3천만 원짜리 차에 엉뚱 없는 게 어디 있어요? 에어컨 없는 게 어디 있고 케인도 있잖아요. 네. 이게 겨울에 엄청 손이 시려요. 아. 근데 이게 감각 때문에 마음껏 장갑도 끼기가 힘들어요. 어 그럼 손도 되게 해야죠. 손도 그죠? 아 신발 이게 딱 눈에 지나가면은 이게 딱 내가 눈을 딱 녹여주면서 가는 거지. 아. 이원준 선생님 딱 지나가다 비 온다. 그럼 네. 가제트 옛날에 있잖아요. 네. 우산 탁 나오고 뒤에서? 그렇죠. 네. 그럼 사람들이 이거 휠체어나 지팡이 짚고 가는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감정이 좋아지게 네. 파라솔 같은 거 딱 넣어주면 옆에 같이 쓰고 같이. 그렇죠. 어쨌든 엉뜨랑 에어컨은 이거 3천만 원짜리 차에는 기본 들어가야죠. 이거. 여기서 엉뜨랑 에어컨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제 제 장애에 대한 설명을 필요할 것 같아요. 저같이 이제 척수 손상으로 신경을 손상이 되잖아요. 그러면은 감각이 일단 없어요. 그러면 화상을 입는데 좋은 화상을 입어요. 예전에 한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 휠체어 테이블이 있거든요. 테이블에 맛있는 이제 돼지갈비찜을 해서 아이들하고 먹어야지 하면서 그걸 포장을 해가지고 집에까지 이렇게 갔어요. 도착해서 장갑을 딱 벗어보니까 물집이 엄청 큰 게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. 이런 표현 죄송한데 선생님이 돼지갈비가 될 것 같은 것 같습니다. 요렇게 생각하면 좋아요. 장애라는 게 핸드폰이요. 제가 요즘에 제 핸드폰이 배터리가 좀 오래돼서 요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. 근데 요즘 사람들은 배터리가 빨리 닳으면 핸드폰을 바꿔요. 근데 배터리가 빨리 닳는 건 배터리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. 시각장애를 입었다는 거는 배터리처럼 시각만 불편한 거예요. 다른 부분은 굉장히 멀쩡하거든요. 아직까지 그 개발되지 않은 나의 몸들이 조금 더 이렇게 촉수를 예민하게 하고 깨어나는 느낌들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거 없이도 살만하고 살아야 하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 나도 장애를 가지고 한 20년만 살면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천천히 느긋하게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제가 선배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말 좋은 멘토 그리고 친구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멘토나 벗을 구하기가 쉽진 않죠.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멘토가 될 수 있고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찾아가서 직접 병원에 가서 희망을 드리려고도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정말 많이 의기소침해 있고 우울해하신 분들을 제가 설득하기에는 제가 아직까지 제 능력이 부족하더라고요. 저도 오히려 지쳐버렸었는데 나도 조금 더 밝게 지내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은 분명히 전화 이렇게 승준 씨 저도요? 네. 네. RTV를 통해서 우리 썰준, 네, 두 준이 네,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멘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혀 하겠습니다. 맞고 좀 하시면 좋겠는데